사람이의 스프.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에요. 할머니는 조그만 냄비에 야채 스프를 끓이고 있었어요. 야채 스프가 맛있게 끓고 있구나. 시금치를 조금만 넣어볼까. 색깔이 예쁜 당근도 조금은 넣어야지. 향긋한 파프리카도 조금 넣어야겠구나. 할머니 집에서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풍겼지요. 마침 먹을 것을 찾고 있던 토끼가 뛰어왔어요.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오늘은 맛있는 야채 스프 냄새가 나네. 내가 좋아하는 당근 스프 냄새가 나잖아. 할머니! 귀여운 토끼로구나. 추운데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 안녕하세요. 맛있는 당근 스프 냄새가 나네요. 그래, 토끼, 내가 좋아하는 당근 스프를 끓였지. 네, 할머니. 와, 맛있겠다. 어서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라. 네, 할머니. 맛있겠다. 할머니는 조그만 접시에 스프를 담아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지요. 배고플 텐데 어서 먹으렴.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때 숲속에 있던 여우가 스프 냄새를 맡고 또 호다닥 달려왔어요. 아우 추워.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할머니, 저 여우예요. 여우인가 보구나. 그래, 여우야. 제가 좋아하는 파프리카 냄새가 나서. 그래, 너가 파프리카를 좋아하지. 어서 들어오렴. 예. 여우가 들어오자 토끼가 뛰어나와 말했어요. 안 돼. 야채 스프는 둘이 먹을 것밖에 없어. 할머니랑 나랑 딱 둘이서 먹을 것밖에 없단 말이야. 괜찮다, 괜찮아. 우리 것을 조금 나눠주면 되지 않겠니? 토끼야, 미안해. 하지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아, 배고파. 할 수 없지 뭐. 그래, 어서 들어와 앉아라. 할머니는 접시를 하나 더 꺼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토끼의 접시에서 스프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었지요. 자, 보렴.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겠니? 아, 할머니 스프랑 내 스프랑 나눠주면 되는군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너무 냄새가 맛있어요. 토끼야, 고마워. 고맙긴. 사실 나도 당근 냄새가 나서 들어온 거야. 그래 그래,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야지. 토끼와 여우가 할머니의 수프를 막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어? 뭔가. 어? 여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 돼. 너가 먹을 수프는 없어. 어? 토끼랑 할머니랑 이렇게 셋이 먹을 수프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 야채 수프 냄새가 너무 좋아서 먹고 싶어서 왔는데 얼었어. 너희끼리 다 먹어. 나 갈게. 아니다, 아니야. 네? 너도 기다리고 있었어. 저를요? 정말이요? 우와. 어서 들어오렴. 네, 들어가도 돼. 얘들아, 우리 것을 조금씩 나눠주면 되지 않겠니? 네. 들어와. 여기 앉아. 나? 응. 어. 이렇게 작은데 앉아? 야, 넌 뚱뚱하니까 조심히 앉아야 돼. 알았어. 우와. 맛있는 냄새. 자, 봐라. 네. 토끼의 것을 조금. 여우 것도 조금. 할머니 것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니? 감사합니다. 맛있는 수프를 먹자.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와,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뜨거운 맛있다. 살살 먹어라. 네, 할머니. 얘들아, 할머니 수프는 요술 수프인가 봐. 나눠주면 줄수록 자꾸 펑펑 솟아나는 것 같아. 그러게, 정말 옹달샘처럼 펑펑 나온다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토끼야, 응? 여우야, 응. 고마워. 그래 그래, 서로 돕고 먹어야지. 네. 여우야, 아까 내가 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미안해. 아니야, 나도 곰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곰아, 미안. 에이, 미안하긴 괜찮아. 여기야, 여우야,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 야채 스프를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 얘들아, 오늘같이 즐거운 날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 수프를 먹을 수 있으니 나도 아주 기쁘구나. 우리 숲속에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우리 너무 좋아요. 맞아, 맞아. 할머니의 스프 최고예요. 오늘 할머니가 준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단다. 와! 선물이요? 조금만 기다려라. 네.
선물은 우는 애들은 안 주는 건데 너 많이 울잖아. 아니야. 우리 노래 부를까?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짠짠짠짠. 짠짠. 아, 이것은 토끼의 거. 어머, 예쁘겠다. 어느 것일까? 아, 이것은 여우의 거. 오리띠도 있네. 마지막에 이것은 곰의 거. 우와, 머리띠도 있고 모리띠도 있고. 우리 한번 뜯어볼까? 와, 그래. 어머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인형이잖아. 아 예뻐, 아 예뻐. 나는 빨간 모자예요. 어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오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얘들아, 내 것도 보여줄까? 나는 머슬에 걸린 왕자님이 개구리로 변했었는데 펑 하고 멋진 사람이 된 왕 개구리 왕자라는 인형이야. 멋지지?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동물 친구들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야채 수프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